안녕하세요, 모델 정채율입니다. 오늘 밤도 무사히 끝나요? 제가 저의 인스타그램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. 굉장히 잠겼어요. 쭉 보다 보면은 짠! 제가 앞머리를 지금은 되게 너무 많이 길렀는데, 그때 제가 올린 멘트가 이 사진을 매니저 언니가 싫어합니다라고 올렸었어요. 왜 싫어하냐면은 촬영을 해야 되는데 앞머리가 너무 짧으면 제한적이니까 매니저 언니가 자르지 말라고 했는데 제 마음대로 잘랐습니다.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이 광란의 파티 속에는 모두가 한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 셀카를 찍으면서 막 놀고 있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와가지고 또막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. 정말 정말 세상은 좁습니다, 여러분. 여기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. 저예요, 저 찾았어요, 이렇게. 깜짝 놀랐습니다, 저도. 즐거웠습니다. 오, 오랜만에. 그때 저희 브이앱 뮬카에서 아름 언니가 저희 바지를 튜닝을 해주셨는데 이 바지는 아직도 제 장도 속에 있답니다. 아름 언니가 감각이 있어. 잘해요. 이때 되게 되게 즐거웠어요. 뭔가 그런 게 있어. 내가 계속 헛소리를 하면 아름 언니는 받아줄 듯안 받아줄 듯 하는 그런 매력이 있어. 매력적이야. 멍멍이 사진입니다. 제가 제 인스타그램에 저희 집 강아지를 자주 안 올렸는데 이때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.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는 게 지금도 제 앞에서 자고 있거든요. 눈빛 사나워. 제가 이렇게 불러도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. 저는 저희 집 강아지들 사진을 찍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. 제가 이번 제주도 말고 옛날에 제주도로 갔을 때제 인생 처음으로 스킨스쿠버에 도전을 했었어요. 근데 이때 사실 이 사진 찍기가 되게 힘들었던 게 원래 내려갈 때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귀를 이렇게 밀어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 수압 차이 때문에 막 이렇게 너무 설렌 나머지 이걸 하는 걸 깜빡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들어가다 정말 귀가 찢어질 뻔했어요. 말은 못하고 귀는 나 올라가야겠다고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좀 귀의 안정을 찾은 다음에 다시 들어가려 하는데 이게 한번 아프면 계속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 바닷속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 아픈 귀를 꾹 참고 해서 바다 깊숙이 들어간 다음에 사진 찍기를 성공했습니다. 다음에 도전한다면 꼭 이거를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요. 점점 더 목소리가 잠겨져서 이제 그만.